강남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과세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역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이은재 의원실과 법제실에서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재건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정부는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자꾸만 규제 정책의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득을 미리 환수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득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퇴나 퇴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들의 퇴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주관적을 위해서 조금 주관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국민의 주거복지 이런 면으로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유세의 범위에 들어있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 주택이 같아 이중 과세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도 과세 기준은 획일적이라며 개인별 부동산 합계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합리적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 지금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과세 때문에 세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는 어떤 그 시혜적인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주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규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해소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혁배입니다.